아우 씨. 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힐링 코스입니다. 아, 네. 행복 라이딩. 아, 행복해. 춤을 네. 그렇게 차 막 이렇게 허겁대시면 안 돼요. 알았습니다. 상상해. 오, 다 왔다. 오. 좀 더. 오늘 저희 라이딩 하면서 작은 어필 같은 데서 와이프가 조금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코스 자체가 어렵진 않아서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행복하게 라이딩 한 것 같습니다. 나만 그런가? 아니요, 저도 행복합니다. 자기도 그렇죠? 그리고 저의 작은 바람으로는 우리 부부 말고도 2세가 태어나서도 아직 우리나라에 가보지 못한 좋은 경치 좋은 코스들을 함께 돌아다니면서 라이딩 계속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많이 도와줄 거지? 네, 도와드려야죠. 네, 오늘 아무쪼록 그 좋은 분들과 그리고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고장에서 라이딩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오늘 저희 두 부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색다른 경험이었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 부부처럼 라이딩 하시면서 사랑도 키우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타는 맛이 나요, 진짜. 네네. 그리고 바람이 진짜 시원해요. 아까 성철 씨가 그랬잖아요. 지금 같은 날씨에는 투어 다니기 너무 좋다고. 예, 맞아요. 오늘 덕분에 좋은 코스를 와가지고 예. 정말 투어 온 것 같이 지방에서 이렇게 예. 하루 지내고 막 산 올라가고 이랬던 것만큼 재밌었어요. 아, 다행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린 코스에 네. 즐겁게 타주시니까 저도 되게 뿌듯하네요. 아, 그리고 많이 부러웠어요. 아, 저였으면 밀어주면 이렇게 페달 놓고 네. 바로 훈련 모드로 갔을 거예요. 와이프분이 굉장히 착하시네요. 네, 와이프가 또 이런 거는 착합니다, 제가.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네. 타는 것 같아요. 마치 양발에 페달, 이거 막말 같아. 양발에 페달링을 좌우로 토크 값을 맞추듯이 이러면 너무 이상하네. 그냥 두 바퀴의 자전거 네. 같다고 하죠. 부부 사이가 바퀴가 하나가 없으면 안 굴러가듯이.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역시 저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 부족한 멘트를 포장을 잘해주시네요. 비룡대교 이거! 네! 와! 다 왔다! 끝이 다 온 거예요? 와! 네, 렛츠고 라이딩! 오늘도 무사히 라이딩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아, 연천 너무 좋아요. 진짜 오늘 날씨가 끝내주는 게 투어 온 기분이었어요. 진짜 코스도 아기자기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두 분의 그 아기자기한 모습도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아, 진짜 보기 좋았어요. 네, 부럽네요. 아, 오늘 본의 아니게 조금 약간 닭살스럽게 오늘 행동들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희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연인과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뭔가가 있구나. 자전거가 맞아요. 저렇게도 탈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같이 자전거 탈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뿌듯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굉장히 말씀을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모습에 반하신 거세요? 아, 이런 모습을 안 보여줬었는데. 정말 좋은 코스, 유쾌하신 두 분,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 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맛있는 보급이죠? 맛있는 음료수랑 이런 것도 먹으면서 얘기도 좀 했고요. 그래서 부쩍 친해진 것 같은데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벌써 이렇게. 네. 아라 씨 어땠어요, 오늘? 오늘 진짜 날씨도 1년 내내 제일 좋은 날씨였고요. 언니, 오빠와 진짜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은 네.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도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애청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여기에 제가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아, 빵빵 터뜨려주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것 마지막에도 합니다. 이쪽 방향이죠? 적극적이셔. 네. 그럼 아라의 멘트와 함께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Let's go, Lundy! 안녕하세요. 오디바이크 이혜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가을 시즌에는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게 될 텐데요. 여행을 다니실 때 자전거를 이제 뭐 포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뭐 박스나 이런 그 도구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이제 포장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전거 포장을 하시려면은 우선은 이제 바퀴랑 페달 그리고 뭐 핸들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리를 하셔야 되시는데요. 그 분리하는 요령을 우선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이 이제 페달이 쪼여지는 방향이다 보니까요. 그 바퀴가 굴러가는 반대 방향으로 페달을 푸시게 되면은 페달이 분리하실 수가 있으세요. 페달 렌치를 끼시고 페달을 힘으로 꽉 잡으신 다음에 이제 뒤쪽 방향으로 돌려주시면은 페달을 분리하실 수가 있으세요. 처음에 이제 강한 힘으로 쪼여져 있는 그 힘을 풀게 되면은 손으로도 쉽게 페달을 분리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 페달을 우선 분리를 하고요. 다음은 이제 바퀴를 빼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그 이런 자전거 같은 이제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QR 레버라고 하는 퀵 릴리즈 레버를 사용해서 바퀴가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퀵 릴리즈 레버를 제껴서 바퀴를 빼면 되는데 그 전에 우선 이제 브레이크를 그 좀 오므려주고 있는 릴리즈 레버가 있어요. 릴리즈 레버를 우선 해제를 해주시고 바퀴에 있는 그 QR 레버를 제끼신 다음에 반대쪽 너트를 풀어주시면은 앞바퀴는 쉽게 분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뒷바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바퀴랑 같이 퀵 릴리즈 레버를 뭐 해제하시고 바퀴를 빼시면 되는데요.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 체인이 그 스파켓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선 체인 위치를 제일 바깥쪽 스파켓 쪽으로 이제 기어 변속을 이제 해주시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브레이크에 있는 릴리즈 레버를 제끼시고 QR 레버를 해제하시면 이렇게 툭 떨어지는 형태로 바퀴, 뒷바퀴를 쉽게 분리하실 수가 있으세요. 핸들을 분리하실 때는 이제 기존에 있던 위치랑 동일하게 다시 조립을 할 수 있게끔 요 그 스템이랑 그 핸들바가 이제 연결되는 부분에 이제 미리 표시를 해 두시거나 혹은 이제 핸들바의 표시가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가운데가 그 가운데 마크라든가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다시 그 원래대로 조립을 하실 때 그거에 맞는 위치로 다시 조립을 하시면은 이상이 없게 잘 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핸들까지 분리를 한 상태가 되면은 이제 안장만 빼면은 바로 박스에 포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박스를 꺼내 올게요.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자전거 전용으로 이제 패킹을 할 수 있게끔 나온 박스고요. 이제 뭐 웬만한 항공사나 이런 항공으로도 이제 그 제품을 이제 이동할 수 있게끔 나온 그런 정도의 규격으로 제작된 사이즈 제품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뚜껑을 우선 열고요. 자전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넣으실 때는 우선 핸들바가 박스에 걸리지 않도록 이제 옆으로 좀 돌려서 가지고 이제 프레임 쪽으로 이제 드롭바 위치가 걸리도록 하셔가지고 제품을 안쪽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바퀴도 박스에 같이 들어갈게요. 나머지 분리한 QR 레버랑 페달, 안장까지 모두 박스에 넣으면 다 완성이 되었고요. 뚜껑만 다시 덮고 패킹을 하시면은 포장할 수 있는 택배라든가 아니면 이제 배송을 하실 수 있는 상태로 완전히 패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로드바이크는 완전히 패킹을 완전히 마무리한 상태가 돼요. 어떡해. 여기 누가 낮 좀 들고 와봐, 낮 좀. 우와. 이게 뭘 찍을 때마다 뭐 이렇게 생기냐, 우리는. 길이 없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레츠고 라이딩 최초로 아마 둘이 이렇게 끌바 하는 걸 거예요. 안 돼. 그게 나라니. 가끔 이렇게 느리게 자연을 느끼는 것도. 저는 그럼요. 누구나 다 초보 시설은 있어요.